좀 잘 되셨습니까? 예, 됐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여기 앉으세요. 네. 아, 예. 어디 여성기위원장만 보고신 거죠? 네. 예, 드디어 윤석열 총장 오셨습니다. 예. 아, 지금 뭐 국가적으로 굉장히 예, 여러 가지 경제 안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또 극일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고 또 안보도 철저히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그런 위중한 상황에 있습니다. 우리 검찰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그 본연의 임무를 다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신임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평소 국민들께 보였던 그런 모습들처럼 또 정의의 기준을 통해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. 특히 제가 법사위에서 19, 20대에 있으면서 특별히 검찰개혁과 관련한 많은 제 평소의 생각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부분들을 의논해서 또 지금 사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히 검찰개혁 법안들과 관련해서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점에서 총장님께서도 주요 역할들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언론을 통해서 지금 뭐 검찰이 총장님 되시고 많은 검사들이 사임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기사화되고 있는데 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외부로부터의 외압, 정치적 중립, 공정성들을 지켜내겠다고 말씀하신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. 그래서 인사 부분이 뭐 대통령이 임명권자이긴 하지만 어쨌든 검찰 내부 조직이 동요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원칙적인 기준 속에서 인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 편 내 편 가르지 말고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듯이 검찰 인사도 그리고 조직 내에서 검찰총장으로서 운영함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원칙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좋겠다 이런 생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 바쁜데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아유, 예. 고맙습니다. 말씀 말씀하십니다. 네. 제가 취임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총장으로서 검찰을 운영하는 그 지침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의 그 대의기관인 국회 그 중에서도 우리 법사위원회 그 의원님들 그 말씀을 잘 경청하고 또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저희들 그 검찰 업무에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뭐 무역 경제 문제에서 이제 촉발된 여러 가지 안보 문제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하면서도 국가 안보와 경제 살리기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형사 법 집행함에 있어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비공개로 할게요. 예. 제가